요류 검사 및 잔여량 초음파 검사.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요류 검사와 잔여량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검사의 개념과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류 검사. 요류 검사는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변기처럼 생긴 기계에 소변을 보게 하여 소변의 양과 최대 요속, 평균 요속, 배뇨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검사입니다. 컴퓨터로 측정된 배뇨 그래프를 통해 방광의 기능, 방광 출구 폐색 등에 대한 기초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평소 소변 보는 양상을 재현해야 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검사 전 준비 사항. 평소대로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검사해야 하므로 진료일에 소변이 마려운 상태로 오십시오. 너무 많이 참고 오시면 검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소변을 과하게 참고 오지 마십시오. 반면 소변량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검사 전까지도 소변이 마렵지 않으면 적당량의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서 소변이 마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검사를 시행합니다. 한 번의 검사만으로는 평상시 요류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진료 후의 판단에 의해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 검사를 할 때 소변을 더 잘 보려고 배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너무 긴장해서 소변을 보게 되면 검사 결과가 왜곡되고 평소 배뇨 패턴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검사기계나 깔때기가 흔들리면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변을 볼 때 기계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잔뇨량 초음파 검사. 배뇨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로 요류 검사 시행 후 진찰대 위에 누운 상태에서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여 간단히 검사하므로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류 검사와 잔뇨량 초음파 검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